볼 때마다 푸짐하게 내어주는 가지가 오늘도 많이 달려있네요. 저는 가지가 이렇게 끊임없이 열릴 줄은 몰랐습니다.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한 것 같아 이번엔 옷걸음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? 지난주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병이 든 걸까요? 아침에 보니까 가지 줄기에 노린재가 다닥다닥 붙어있던데 노린재 피해일까요? 우선 웃걸음을 주고 나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. 웃걸음으로 복합필요 한 숟갈 정도를 가지 밑둥에서 약 한 뼘 정도 벗어난 곳을 호미로 파서 비료를 넣고 흙을 덮어줬습니다. 곁가지를 한 차례 제거해 줬는데도 불필요한 곁가지가 너무 많이 나와 곁가지도 제거해 줬습니다. 노린재를 손으로 몇 마리 잡다가 손으로 잡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노린재 기피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6월 말경에 노린재 기피제를 설치했었는데 효과를 좀 봤습니다. 그런데 중간중간 크레졸 비누액을 보충해 줬어야 했는데 그냥 방치해 뒀더니 크레졸 비누액이 바짝 말랐더군요. 페트병도 깨끗이 씻어서 크레졸 비누액도 담았으니 이번에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